4월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네, 지난 8일이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때 오세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강경보수 황교안, 나경원 투톱 운영의 결과가 지난해 4.15 총선이었다라면서 비난을 했고, 나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 후보에 대해 10년을 쉰 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은희 후보는 두 후보를 모두 싸잡아서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라면서 식상한 메뉴를 다시 차려놓으면 서울 시민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있어요. 오신환 후보는 네. 나 후보의 대출이자 보조 공약에 대해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빗대서 나경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을 위해선 나경영이 되겠다 이렇게 또 받았어요. 나 이게 도대체 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과 너무 서로 헐뜯고 야 헐뜯는 네. 것도 헐뜯는 거지만 그거를 네. 나경영이라고 그럼 내가 나경원 될게 이렇게 받는 것도 네. 참 굉장히 철학과 비전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괜히 허경영 씨가 좀 불쌍해졌어요. 네. 허경영 씨는 오히려 허경영 씨는 네. 오히려 여기서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냥 등 터진 튀어나왔어요. 예, 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도 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김성수 TV에서도 부동산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청년을 빚쟁이 만들겠다는 게 나경원 예비후보의 공약이다라는 내용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박영선 장관의 국민 돈 퍼주기 안 좋아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의 달나라 시장인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다는 서울시장 여야 후보 설전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한편 MBC 탐사 보도 방송 스트레이트에서 전북민 게이트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박형준 예비 후보가 전북민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 박형준 예비 후보 갈수록 더 위기 상황이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저 부산이 진짜 복마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김성수 네.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송정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요. 네,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네. 거기 진짜 좋잖아요. 네, 너무 이쁘고. 이쁘고. 네, 케이블카 이렇게 다닌 맞죠? 거기는 송도. 아, 송도가 케이블카 다니는 곳. 그러면 송정의 해운대에서 조금 더. 예, 해운대 조금 더 들어가. 아, 네네네. 거기도 진짜 예뻐요. 거기는 네, 진짜 이 옛날 부산 해안의 풍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네네. 거의 유일한 해수욕장인데. 네. 근데 여기에 순환도로가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순환도로가 가운데 끊겼어. 네. 근데 왜 끊겼느냐? 이주환 의원의 땅 그게 끊어놨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주환 의원 일가의 땅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있을 수 없는 예. 일. 이게 부산 23년 동안 국민의 짐이 독재한 결과입니다. 자, 이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예. 자, 기상청에 한 여론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예. 조사한 정당 선호도 조사인데요. 예. 선호도를 조사한 게 아니라 선호도의 변화 가능성을 조사해서 정당 이미지를 왜곡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 제목이요. 느낌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민주당 43% 대 국민의힘 19%인데 야, 이렇게 기사 제목만 보면은 예.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의 느낌이 나빠지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네. 이 제목 뽑아내는 솜씨가 이제는 진짜 달인의 경지에 올라섰어요. 이걸 보면은 일단 네. 민주당을 걱정하는 사람은 진짜? 그러면서 클릭해보고 그렇죠. 민주당을 네. 미워하는 사람은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클릭해보잖아요. 네. 야 장사도 이렇게 해보는 진짜 이거는 거의 허위 과장 광고에 가까운 장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있다가 뭐 그 우리 이은영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네네. 난생 이런 또 여론조사는 처음 봤습니다. 예. 결국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데 점점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게 호감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감도가 지금 저희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네. 뭐 이렇게 그 여자친구를 누굴 선택할까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네. 봤는데 이 사람은 이미 90점 근데 이 사람은 70점 근데 만나보고 있다 보니까 70점짜리가 80점이 돼 근데 90점짜리는 92점이 돼 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70점이 80점 되는 것보다 90점이 92점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회수 자체는 되게 높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많은 조회수. 분들이 보시긴 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참, 예. 이은영 소장님과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부분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이슈
털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일단 근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밖에 안 계세요 지금? 지금 제가 소개를 일단 이은영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할게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저희 최하는 평론가 어디 간 거야 지금? 어디 가셨는지 지금 빠르게 오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를 잡아주세요 한번 전체 지금. 아, 그래도 돼요? 이 비어 있는 자리. 그래도 비어 있는 자리를 보여드린 거야 일부러. 인형이라도 없어요. 네. 엄청 쓸쓸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가 텅 빈 것 같아. 예. 지금 최한욱 평론가가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네. 가평에서 지금 오고 있다는 중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설을 앞두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진짜 차 많이 막혀요. 맞아요. 설을 앞두고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움직이시나 봐요. 지금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움직이는 거야? 못 가니까 선물 사러 다니고 전달하러 다니고 지금 그게 오늘 엄청 바빴어요. PD님이 인형 진짜 갖고 선물 오셨어요. 사러 다니고 전달하러 다니고. 네. 예, 그렇군요. 아이고. 어쨌든 이분도 그러면 선물 사고 전달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가평에서 일찍 나왔으면 됐잖아. 저희가 와서 좀 여쭤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슈. 자, 지금 이따가 그 이 조민과 그 조민을 헐뜯고 있는 언론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일단 우리 한재원 산삼치면 치워버리세요, 저거. 평론가님 거는 치워버려, 치워버려. 늦게 오면은 먹을 그 자격이 없어. 자, 산삼치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치명단 하나씩 드시고요. 네. 예. 이 산양산삼 이게 강원도 청정 야산에서 자란 거예요. 네. 이게 또 고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산양산삼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600m 이상 고지. 그래서 최고급 산양산삼으로 쳐주는 그런 산양산삼이 4%나 진액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라오스산 정품 치명 1등급 치명입니다. 그게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치명이에요. 요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비싼 러시아 녹용이 100% 시베리아 녹용 그리고 이걸 전부 다 4대를 이어온 장인 법제사가 이전서부터 내려오는 그 비법 그대로 법제를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에어밀 공법이라고 있어요. 초미세 에어밀 공법. 네. 이거를 잘 갈아가지고 정말 잘 섞이게 한 다음에 단단하게 뭉쳐서 이렇게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러멜처럼 쫀득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쫀득쫀득. 네, 식감이 캐러멜 식감. 캐러멜 맞죠. 근데 이거 제가 설날 맞이 선물로 다 드렸잖아요. 네, 잘못 드시고 계세요? 네, 어머니랑 어머니 드시라고. 어머니 드셔. 네.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셔. 저 우리 아빈 씨는 혹시 저, 남편? 아니요, 저 제가 먹기 좀 그래서. 네. 지금 누구 줄까 지금 재고 있어 재고 있어. 남편을 한번 드시게 해보세요. 그럴까요? 네. 네. 좀 달라질 겁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효능이 입증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는 거. 이 한재원 산삼치명단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2월 10일까지 네.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요거 세 개 사면은 홍삼 녹용과 하나 끼워드리고 다섯 개 사면 두 개 끼워드리고 열 개 사면 요거 두 개 더 드려.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 프로그램을 하니까 실제 꽤 많이 싸지더라고요. 아, 예. 예. 지금 한재원 산삼치명단 주문 번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요거 드시면서 같이 드시면 좋은 게 네. 바로 강황입니다. 아, 참 좋은 강황. 예. 네. 이 참 좋은 강황 갑시다. 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수용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예, 참 좋은 강황 365. 이게 커큐민입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 근데 요 커큐민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네.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계 10대 장수 물질이거든요. 네. 이게 왜 장수 물질이냐면 간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몸의 생리 활성화를 시킬 때 독소를 빼주고 또 좋은 성분들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런 게 커큐민이 하는 네.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간이 쉬는 거예요.
특별히 간에 좋은 거네요. 간 나쁜 사람들이 간이 쉬어야 돼요. 맞아요.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신박한 물질이죠. 아. 그러면서 몸의 독소를 빼줘요. 그러니까 그 인도 분들이 좀 비위생적인 그런 그 생활 환경이 있더라도 저것 때문에 사실은 커큐민이요. 커큐민 때문에 장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요거를 근데 식사 우리 또 이은영 소장님 같은 경우는 기름기 있는 거 잘 드세요? 잘 못 먹어요. 그렇죠. 네. 이게 커큐민이 원래 지용성이라서 지용성은 들어가면은 이제 장에서는 탈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수용화 미 그 아주 나노 수용화 기술이라고 해서 잘게 쪼개서 물에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요. 그래서 물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 속도가 4배 빨라지고 흡수력은 17배가 좋아져서 몸에 쏙쏙 들어가니까 참 좋은 강황 365와 이 몸에 좋은 이런 한재원 명품들을 함께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010-637-0180 이 강황은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몸에 독소를 빼니까 몸에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빠지면서 붓기가 빠지거든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네. 드십시오. 마셔보십시오. 최양 평론가님 드세요. 네. 아 정신. 먼저 한재원부터 드시고. 내가 정신 진짜 좀 차리셔야. 요 광고 시간 끝나고 오면은 아예 빼버리려고 했는데. 예. 아 살겠네요. 죽을 뻔했는데. 네. 아니 안 계시니까 빈 자리가 너무 컸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지금 성산대교에서 네. 상중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네. 강변 풍로가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네. 일찍 오셨으면 되잖아요. 아 나름 일찍 출발을 했는데 야, 너무 오래 걸려. 가평에서 아 가평 쪽에서 온 게 아니라 이제 왕십리 쪽에서 넘어왔는데 왕십리에서 거의 오시려고. 2시간 가까이 지금. 아 고생하셨네요. 여기 6시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오셨어야지. 아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잘해야 되겠다 제가. 야, 좋아. 결심을 좋아. 했습니다. 야, 진짜. 이 제발 교통 문제 좀 해결. 교통 문제 해결하려면 서울시장 선거 잘해야 되겠다. 무작정 때려지으면 교통 문제 더 나빠진다. 예.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예. 행정 수도 이전만 이게 추진이 됐어도 진행이 그렇죠. 됐어도 예. 이 정도 교통 생지옥은 아니죠. 국회만 이전해도 예. 성산대교는 뚫려요. 아, 그렇죠. 어? 국회만 이전해도 근데 국회 이전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국민의힘이다. 반대하고 있다. 자, 서울시장 선거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그러니까. 전환해 줬는데 자, 일단 최현우 평론가님 뛰어오셨지만 공부는 다 하고 오셨죠? 아, 예, 그렇죠. 예. 조민에 대한 이런 부당한 공격 이거 스토킹 아닙니까? 진짜? 저는 이게 참 그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네. 그 역모를 꾀하면 네. 삼족을 멸한다 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멸문지화 뭐 멸문지화를 한다 지금 거의 이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이 조국 일가를 네. 그냥 패가망신시키겠다. 네. 어떤 식으로건 뭐 이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결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스토킹을 넘어서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뭐 취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지고 지금 한의병원에 예. 그 인턴으로 합격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한일병원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권 뭐 무슨 채용 우수 채용 병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한일병원에서 상당히 사실은 큰 부담을 안고 네. 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식으로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뭔가 무슨 권력에 줄 서는 병원인데. 있냐? 이게 무슨 그 뭐야 김성태 의원처럼 한일병원장한테 가가지고 이력서 직접 전달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로비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의 실력으로 들어간 건데. 예. 뭐 이번에 채용한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 1등을 했다 그래요 조민 씨가? 그 중에서도 1등. 예.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비리가 있다거나 또 뭐 뭐 예. 채용 비리에 어떤 의혹이 있으면 뭐 그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예 조민 씨를 뽑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실 실력이 돼도 이분이 한일병원 외에는 취직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예, 뭐 특히 뭐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 한 번 잘못 채용했다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취직을 아예 못 하게 하려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계속 어디 들어갔나 이거를 계속 보도라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 정도 아닌가 싶어요. 이거 인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검사로 호의호식 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 팔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수사 기밀들을 갖다 바친 거는 뭐 그거는 공익제보라고 보호해주면서 인권위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익위들이 참,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조민을 공격하려다가 자꾸 비교를 한 게 정유라였는데 그런데 정유라가 갑자기 소환돼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게다가 이 정유라 케이스와 나경원이 비슷하지 조민이 비슷하진 않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성신여대 전 총장 나경원 딸 정유라와 비슷 권력형 입시 비리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박사모에서도 나경원 딸 정유라 밤친다 박사모에서도 예 그리고 또 뭐 안민석 의원도 나경원 딸 입시 비리 정유라와 유사한 패턴이다 이런 식의 지적을 했는데 어떠세요? 그 지금 나경원 딸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없던 입시 요건을 만들어서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승마전형. 승마전형. 그 이제 크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나경원 씨 이제 딸 입학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보면 세 가지 정도 문제인데 첫째는 뭐 이분이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엄마는 국회의원 나경원 씨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이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어떤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말을 면접관에게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입시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나가게 만들지 않나요? 바로 퇴장입니다. 이거. 퇴장인데 퇴장이고 그냥 떨어지는 건데 장애인이야.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걸 감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건데 예외가 없죠. 당연히 그거를 특정 어떤 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인의 자제이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준 듯한 그렇죠. 예,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입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실용음악과이기 때문에 연주를 내야 됩니다. 예. 뭐 그 아나이마스도 한번 나왔는데 그렇죠. 그 드럼 연주하는 거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MR을 준비를 다 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MR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퇴장하거나 아니면 MR 없이 이제 연주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병우 교수는 라는 분이 그 실명 거론해도 됩니까? 그럼 다 보도된 그렇죠. 내용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실용음악과 학과장일 때 성적도 바꾸라고 압력 넣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하는 모든 뭐 무슨 시기면 시계 전부 무슨 음악 감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특혜를 받죠. 그러니까 그 나경원 씨가 그 동계 스페셜 올림픽 그 조직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음악 감독으로 선임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렇죠. 딸이 채용한 입학한 이후에 스페셜 올림픽 음악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씨가 아무래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의혹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 입시에 대한 대가로 근데 그 당시에 MR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교수가 지시를 해갖고 25분 동안 무려 25분 동안 MR을 준비해와라 그래서 다운 받았고. 그 본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 교직원들이. 교직원들이 해줘. 네,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에헤이 진짜. 야 이게 시험이냐? 이건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통과를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시켜줘. 이제 더 웃기는 건 이게 왜 정유라 씨하고 이제 또 자꾸 오버랩이 되냐 하면은 더 웃기는 거는 이 뒤에 이 장애인 특례로 입학한 사례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단 한 명도 더 이상 전형이라고 하는 건 있어. 장애인 전형이 있는데 그걸로 뽑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기만 뽑았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그 자녀를 둔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처음에는 말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야 성신여대 같은 명문대에도. 우리 애들도 들어갈 수 있게 나경원 의원이 뚫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쉬쉬했대 근데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안 뽑아 안 뽑으니까 이거 뭐하는 짓거리지 이러다가 이게 6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완전히 지 딸만 체리피커도 이런 체리피커가 그쵸. 없죠 그 수많은 그 장애인들의 학부모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또 심지어는
문제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데모를 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가 장애인 특별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뒷딸만 쇼크하고 그리고 뒤에 아무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이게 무혐의라는 겁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성적 조작. 성적 의혹까지 이제 다 나왔는데. 혹시 대학에서 강의 해보셨나요? 아, 전 강의는 못 강의 못 해봤고 이은영 선생님 해보셨죠? 네, 네. D0에서 A불로 그렇게 바꿔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사가 두세 단계 뛰어들면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네. 난리가 학생들이 다 이렇게 되면은 심할서 쓰고 잘려요. 네. 네. 네네 이거는 안 돼. 이거 교수 평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게 학생들이 잘라내요 교수. 예. 네. 좀 말이 됩니까? 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건데? 네. 아 요즘 학생들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성적 문제. 네. 엄청 예민하죠. 비공정하고 이런 거를 네. 용납을 못 하는데 네.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이게 있잖아요. 진짜 볼 때는 게 이유가. 상대평가로 잘못 알고 점수를 매겼다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들은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D0가 나온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해라 이랬대. 근데 아무리 평가를 어떤 개판으로 하더라도 아무리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게 D0가 나왔던 사람이 A불로 A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D0라면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D, 소장님 C, B, D를 갖다가 줬던 학생들이 있어요? D 준 적도 있죠. 어떨 때 줍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과제 안 하고 출석 안 할 때. 그거예요. 네. 학교 안 가면. 네. 학교 안 가면 D0 나오는 네. 거예요. 학교를 안 갔나? 아예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또 전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지. 수업 거부하고 예, 수업을 단연간 빠졌는데. 예.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D0 정도 주세요. 그게 빠졌을 때. 예,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고 그 수업도 안 들어오고. 저런 학교는 그렇지만 서강대는 그냥 F를 줬어요. 아, FA라고 해가지고. 강하구나 거기는. 거기는 결석을 하면 무조건 F가 나와요. 또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0.03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진짜 학점이 진짜. 모든 학점이 다 FA인데 아니, 이런 얘기하고 좀 학고. 그렇지만 저는 0.00 5F 어머 뭐 학교 반응하지 않아요? 한 학기를 그냥 뭐 아예 학기를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고도 그 책임 우리가 졌지. 네. 우리가 어디 보상해달라고 그랬어 의대생들처럼? 아 그리고 우리 국시 따로 보라 시험 따로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우리? 아 좀 그래갖고 무려 대학을 네. 두세 개에 걸쳐 다녔어요. 두세 개 걸쳐서? 20세기에 입학해서 21세기에 졸업했습니다. 아, 나는 민주화 운동 했으니까 나 특혜를 달라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기요. 저는 그래도 학기 수로는 제가 이길 수 있어. 저는 11학기 다녔거든요. 세상에나. 저는 자 넘어가 이건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어. 창피한 얘기를. 자 어쨌든 지금 이 그래서 나경원 딸이야말로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조민을 가서 스토킹을 하고 앉았으니 이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섰어요. 네. 아빈 씨가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더니 정적을 그러니까 해버리면 저도 조민 씨 이야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나경원 씨 딸 이야기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처음 들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언론이 보도를 안 해. 아 그러니까 아빈 씨는 네.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는 없는 거야. 제도 언론에서 그쵸,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사실이... 않는 한. 예, 이거는 진짜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은 이거 대단히 잘 알려진 얘기인데도 그렇죠.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또 안 나오죠. 아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 후보로 굳이 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들춰지는 거죠. 들춰지는 거죠. 이거는 20대도 민감하지만 또 50대도 민감해요. 그럼요. 예, 엄마들에게 아무리 보도가 안 돼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구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네. 나경원 후보가 네. 승리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가 지금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서 선거운동 해주고 싶어요. 오세훈이 완전히 지금 작살이 나고 있잖아. 아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분이 예. 후보로 나와야 이런 얘기를 한번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까발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 그 지금 국진단 내부에서 싸움박질이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부인 논란서부터 나경영까지 야 격해진 집안 싸움의 골치. 미디어 데이트는 아주 가관이었더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도 그렇고 부산에서 이현주 씨는 삭발할 뻔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싸움이 심각해지면 그 선거가 어떻게 되죠? 대충?
이제 뭐 예전 해봤어요. 이런 선거 해봤는데 예. 안 도와줘요. 이제 예. 그 같은 당 내에서도 당원들이 힘을 합치질 않고 예. 서로 이제 울렁거리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꽤 안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이건주 의원이 지지율 안 나오더라도 현재 한 8% 정도 나온 거 자료가 있는데. 그 지지자들은 절대 이제 안 찍죠. 자기네 당 그렇죠. 후보 결정되면. 예. 네. 지금 오세훈은 지난 총선이 황교안과 나경원 투톱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너 관둬 이런 얘기죠. 지금 서울시장 후보 나올 그런 당을 망쳐놓고 무슨 후보로 나오느냐 이런 얘기고 이제 이거 진짜 독한데 나경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 쉰 분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10년 독하게 쉰 분. 근데 이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쉰 건지 쉰 휴식인지 이게 예. 예. 공원지 뭐 이런 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보고 쉬었다 그러면은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 쉬셨구나 그동안 그래서 아 좀 원기도 충전하고 나오셨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맛이 갔다라는 식으로 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묵은지가 맛있어요. 뭐라고요? 묵은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싸움을 하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품격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싸우라 이런 얘기를 갖다 당부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런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들에 대해서 정치평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투견. 이제 개들이 싸우는데 네. 투견. 이제 개들이 싸우고 이제 여기다 네. 뭐 돈도 걸고 뭐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요즘에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개, 큰일 납니다. 네, 개 싸움인 네. 거죠. 그거 저 반려동물 그 법에 의해서 투견. 지금 큰일 나죠, 그죠? 네. 못하게 돼 있어요. 투개 뭐 저기 네. 동남아 쪽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닭들이 이제 뭐 네, 싸우고 네. 이러는 걸 네. 하는데 그 개들 보고 야 점잖게 싸워라. 이게 안 되잖아요. 비유가. 아니죠, 나는 그겁니다. 이게 개들을 모아서 개싸움을 시켜놓고, 야, 점잖게 해라. 이거 투견 대회인데. 예. 뭐, 꼭 투견이 아니더라도 이종격 투기라는데. 이종격 투기. 아니, 이거 좀 뭐 저기 신사적으로. 그죠? 예. 예, 슬슬 때려라. 예.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선거가 이종격 투기는 아니잖아요. 선거가 어떻게 투견 개판이야, 선거가? 저쪽은 개판인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선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게 안 되죠. 우아하게 이제 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민주당처럼 지금 뭐 대단히 우호적으로 가잖아요. 민주당은 예. 서로 뭐 협력적인 서로가 누님 동생 이러면서 예, 뭐 네거티브 하지 않고 예,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솔직히 저기 뭐야 열린민주당도 지금 김진애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아 참 이 얘기는 다 들으셨죠. 네네. 예. 그런데 뭐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나 김진애 후보나 그 레이스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자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다른 당이지만 물론 뭐 비슷한 성향이긴 하지만 다른 당이지만 서로 후보 단일화 협약도 하고 그렇죠. 뭐 통합 협약도 하고 야, 이러면서 뭐 멋지잖아요. 예, 이렇게 뭐 보기 좋게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사람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고 여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왜 저는 이렇다고 보냐면은 국민의힘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예. 대단히 이익지향적이세요. 예. 가치지향적인 게 아니고 예. 그나마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가치지향적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를 좀 더 민주화를 하자든지 예. 뭐 복지를 하자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익지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예. 뭐 돈을 벌건 명예를 얻건 내가 세금 그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예.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경원 의원의 공약 뜯어보면은 야 빨대를 은행에다 제대로 꽂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공약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대 꽂는데 방해하는 놈들은 내 적이지. 그렇죠? 그런 거죠. 거의 조폭 논리네요 이거. 내 나와바리를 건드리면은 적이네. 그러니까 꼭 민주당이니까 다른 당이니까 적인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자는 모두 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성향상 그러니 예. 같은 당이어도 우호적으로 가기가 힘들고 그거를 품격 있게 말하면 예. 이익지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멋있게 얘기해요. 예, 예. 조금 이제 그 이제 좀 품격이 떨어지게 말하면 그냥 아사리판이다. 돈 먹고 돈 먹기다. 개싸움이다 이거죠. 예, 개싸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더해진 게 뭐냐면 둘 다 승산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해, 나가봐야 뭐 별별일 없겠다. 저쪽이 뭐 민주당이 많이 앞서간다 이러면은 이렇게, 여기도 우왕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밀어요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나가세요. 얘기 되는데 아 이게 보니까 지금 될 것 같거든요. 서울이건 부산이건. 그러니까 아 경선만 이기면 내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개싸움이 내부 개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 돼버렸다. 조금 더 어떻게 불을 지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내부에서 더 싸우게 되면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외상을 입어서 스스로가 약점들을 다 고백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명박근혜의 그런 모습이었죠. 경선의 교훈이죠. BBK 누구 겁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박근혜였어.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최순실 네가 얘기했던 게 최태원은 누구냐 얘기했던 게 이명박이었고 이런 꼴이 또다시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 오시면은요. 네. 전략적으로 네. 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세요 그냥. 그런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 국민의힘이 더 안에서 이제 더 치열해진다.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파이 되지 않겠냐. 근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는 저런 작전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죠. 예. 왜냐하면은 너무 판세가 굳어졌을 땐 우리 쪽 투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간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농담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감행하시지 마세요. 예. 어, 그러면은 이제 수준이 약간 개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내부 싸움 우리는 좀 더 붙이는 식으로 가자. 어? 좀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저 최현우 평론가 다음 주까지 좀 찾아오세요.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를 싸움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 뭐 이상 더 할 게 없습니다. 아, 자기들끼리 이제 갈 길 갔고 이미 갈 길 갔다. 아, 이제 도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레드라인을 넘어선 상태다. 이미. 레드라인을. 예, 뭐 예컨대 이제 지금 제가 제일 기대하는 어, 네. 방송 드릴 때마다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박형준 X파일 이게 이제 흥행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제일 궁금한 아,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번 핵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누가 터뜨릴지 모르는 형국이고 오늘 이제 박민식 후보도 슬슬 가담을 했어요 지금. 예. 아 이현주 후보만 터뜨리려는 분위기가 아니라 예. 박형준 후보를 겨냥해서 예. 뭔가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는 아 이게 어 일단 1위 후보를 잡고 보자. 아, 요런 쪽으로 좀 저, 이 선거판이 좀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어 뭔가 이 네거티브 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 박형준 X파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해 보죠, 그거는. 네. 부산 시장 선거 얘기할 때 자, 나경원의 공약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아빈 씨 어떤 공약인지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 원더풀 7대 공약이라고. 원더풀 7대 공약. 예, 그게 맞아요. 근데 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뭐 다 해 다 짓고 더 더 짓고 더 짓고 풀 풀로 짓고 풀로 짓고 풀 건 다 풀어준다. 아. 이게 원더풀입니다. 아, 원더풀이 실제로. 아니군요. 예. 실제로. 원더풀. 풀이 아니라 풀이에 풀. 풀 건 다 푼다고. 풀 건이 아니라. 예. 그런데 이 원더풀 7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7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 맨 처음이 재산세 다이어트. 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년과 그 신혼부부에게 주택 그 주기. 그 다음에 어, 세 번째가 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풀기. 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 공급하기, 다섯 번째가 뭐 임대 주택 공급하기, 여섯 번째가 그린 서울 뭐 이래 가지고 7개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공약 한번 최 평론가님 들여다 보셨어요? 아, 이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고 오셔야지 지금 아, 예. 여기서 그 공약 얘기할 건데. 근데 오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의 공약은 이래요.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분 시티를 만들겠다. 네. 21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역 21개를 만들겠다. 21세기에 21개 권역으로 21분 도시, 21분 메가시티 서울 만들기. 네. 야, 신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딴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서울에서 서울 끝으로 내가 진짜 우리 아버님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병원 좋다고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용 세브란스에다가 해놓으신 거야. 아 용인에서 세브란스까지. 어. 강남 세브란스. 네, 아니 강남이 아니에요. 어디 신촌 세브란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지치시니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시. 어 그러시는 거야.
이게 바로 메가시티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21개 권역으로 나눠서 신촌 세브란스 같은 병원을 21분 안에 다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21개 권역을 서울시 안에 만들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죠. 네. 그런데 나경원은 얘기하고 있는 게 재산세 다이어트를 얘기하고 앉았다. 재산세를 어떻게 깎아주느냐. 10억짜리 집을 공시지가로는 70%만 그 될 수 있게 법으로 만들겠대요. 공시지가는 무조건 70%. 거래가의 실거래가의 70%. 그걸 법으로 왜? 법으로 만든대.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10억이면 7억. 어, 네, 그래서 10억짜리 네. 집을 7억짜리 세금만 내게 해주겠대. 이게 재난세 다이어트. 그게 본인 다이어트라는. 조은희 구청장 이미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서초구에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조은희 구청장은 네. 뭐냐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겠다. 감면. 네네네. 그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조은희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치고 나오니까 네네. 급했나봐. 그래서 뭐 12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그 세대주에 대해서는 50% 감면. 이런 걸 내. 그거는 인정. 인정해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뭐 종부세 뭐 관련된 재산세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기준을 12억 이상으로 올리겠대다. 그러면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 깎아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부 9억에서 12억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세금이 깎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소 자기네 집이 12억이야. 11억 이렇게 되나? 아, 12억인가 보다. 12억. 왜 12억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11억 9천. 11억 9천. 어. 아빈 씨 적응하기 시작했어. 적응하기 시작했어. 감이 좋아. 야, 지금 11억 9천에 공시지가가 한 80%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는 60%인데 강남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금 공시지가 60%거든요. 네. 요게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서 매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70%로 묶어버리겠다. 강남을 위한 법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걸 재산세 다이어트로 딱 올려놓는 이런 수준과 박영선 후보의 수준 보세요. 그리고 오늘 잠깐 왔는데 조정원 후보의 수준 멋지지 않습니까? 주 4일제. 서울에서부터 해보겠다. 주 4일제로 혹시라도 임금이 손실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라면 그 기본소득으로 그거를 메꿔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의료보험제를 도입하겠다.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키우시죠? 돈 많이 하죠. 키우진 않는데. 키우진 않는데. 네. 주변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또 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의료보험이라서 의료보험. 네. 어. 약을 먹는데 3천 원이면 되잖아. 네. 이 강아지는 약을 먹는데 2만 원, 3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또 수술비도 우리는 맹장 수술을 해도 기껏 해봤자 아마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면 되잖아요. 네. 강아지들은 맹장 수술 이런 거 하면은 수십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제도가 도입된 나라가 있어요? 그럼요. 어디요? 외국. 뭐 외국 선진국들이 많이 도입했어요. 그래요? 워낙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젊은 층도 많이 키우고 1인 가구들도 많이 특히 많이 키우죠. 그렇죠. 네. 많이 키우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보건소까지 만들겠다. 반려동물 보건소.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반려동물 데리고 보건소에 가면 예방접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접종비도 엄청나요. 그렇죠.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를 사서 오는 문화는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유기견들 많이. 유기견도 그렇고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분양을 가정 할 때 분양. 그냥 줘요. 네. 주는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꼭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접종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드려. 왜냐하면은 그게 부담이 너무 되니까 한 6마리 낳았다 개를 접종 다 3차 4차까지 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깨지는 거. 이런 것도 야 이 근데 나경원이 내는 수준은 이런 거예요. 재산세 다이어트.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진짜 골 때린 것 중에 하나가 권역별로 특색 개발을 하겠대. 근데 들여다봤더니 강남은 강남답게 개발하고 강북은 강북답게 개발하고. 구로는 구로답게 개발하죠. 그럼 이런 지역 간의 격차만 더 커지지 않겠어요? 강남만 살리겠다 뭐 거의 예, 이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 깎아주고 예. 이제 부동산 투기 더해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고. 근데 제일 신박한 얘기는 저거예요. 청년 신혼부부 부동산 대출 이자 지원. 저거를 갖고 대서 특별했잖아 조중동이. 어? 1100 그러니까 1억 1700을 1억 1700을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겠다. 예. 근데 이게 실제 뭐냐면 39살 이하
그리고 혼자서 벌 때 7천만 원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해도 원금이 한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 3억 정도. 21평 기준을 한 것 같아. 3억 정도야. 근데 이 3억 원을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3년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처음 해보고 3년만. 그러면 나경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억 원 주겠다. 신혼부부들한테. 이게 좀 허경영이냐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그런 겁니다. 대출이자 좀 도움을 주겠다. 대출이자 3년간 대신 내주겠다. 네, 뭐 그런 정도 정책인 건데. 그래서 3%로 기준을 했을 때 한 사람이 2,700만 원, 3억 원 아파트일 때 2,700만 원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3년 후에는? 진짜 내야죠. 내야죠. 네. 근데 마치 1억 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네, 보도가 다 나왔어요. 이게 은행에다 돈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청년한테 돈을 주는 거야.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개같은 정책이 있어요? 대출 받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청년이. 대출을 받아야만 돈을 준대. 그것도 청년이 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주겠대. 내가 세금으로 은행에다 그냥 꽂아주겠다는 거야. 조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완전 잘못했죠. 그리고 더 골때려. 3년 지나서 이 원금을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되잖아요. 네. 갚지 못해. 그럼 결혼하면 돼. 그러면... 아, 이게 신선 정책이군요. 예. 그러면 이제 4,500까지 더 지원을 3년 동안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거야. 네. 5억까지. 그리고 3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냈는데 이제 이자를 더 못 내게 됐어. 이제 더 집은 더 커지긴 해. 5억이 되잖아. 빚도. 원리금도 더 커져. 이럴 때는 애를 낳으면 돼. 이분 진정한 애국자지. 이거 뭐 좋은 건지. 이래서 총 9년간 1억 1,7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걸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 오늘 허경영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남기셨어요. 아, 지금 나경원 허경영 정책 따라하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쯤 되면 원작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러 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기자님들 하늘궁으로 취재하러 오세요. 내비에 하늘궁 그분 이제 거주하시는 네. 분이죠. 네, 치면은 주소가 나온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 나경영이라고 한 것도 또 오신한 같은다 부부가 한 거잖아요. 네. 아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웃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김포의 집이 네. 한 3억 원 선에서 네. 그 살 수 있었던 집 아닙니까? 김포의 집이요? 네. 어디 말씀하세요? 아니 본인 집. 3억 원은 더 이상했나요? 아, 김포가 되게 쌌잖아. 아 저는 이사를 한 지가 많이 오래 안 됐어요. 아 오래 안 돼서 네. 오른 다음에 사셨구나. 그렇죠. 네. 어. 저는 그렇죠. 3억 원 정도 선에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오르셨겠어. 좋으시겠다. 그런데 네. 진짜 슬픈 건 네. 옆에 아파트가 더 올랐다. 그 왜 그랬죠? 이사 갈 데가 없어 팔아도. 우리 집이 제일 덜 올랐어. 아... 그래가지고 좀 오래됐나요? 아니요. 근데... 오래되진 않았는데 위치가 애매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랑 좀 그렇죠. 여기랑 좀 멀고 네. 앞에 초등학교 없고 아... 앞에 너무 경관이 좋은 인공폭포와 산이 있지만 아... 네, 그거는 별로 쳐주지 않더라고요. 아... 옆에 우체국이 있는데 그것도 별로 안 쳤어요. 학교가 있어야 돼요. 학교. 초등학교랑 여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예. 그러니까 허경영 뭐 정책 뺏기기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관되게 제가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정책진이 없는 상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다. 뭐 독하게 섬세하게 맞아요. 했다가 아. 서울형 기본소득을 출마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심 공약으로 이게 냈어요. 근데 그 온데간데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더니 이제 서울형 중심공 저기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성향의 그런 진보적 성향의 정책이죠. 그래서 아 저분이 당내에서 뭔가 진보 포지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진보 포지션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 혁신 개혁 이런 후보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저 원더풀인지 뭔지 그거는 완전히 또 우향우하는 우향우도 아니고 저거는 뭐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근본이 없어. 저거는 완전히 제가 분석하기에는 저거는 중견건설사 그러니까 LH, SH가 되겠죠 여기서 서울이니까 SH건설이 실제로는 직접 자기가 건설을 안 하거든요. 중견건설사들을 그 시행으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저거는 중견건설사들만 좋고 그리고 중견건설사들이 돈을 떼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빚을 지게 해서 그래서 은행과 중견건설사만 좋은 그런 정책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청년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걸로 토지 임대부 주택 받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 따라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반값 아파트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이명박이 반값 아파트 만들어서 아파트값을 잡았다는데 순전 개뻥이고요. 실제로 그 아파트는 나중에 로또 아파트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왜냐면은 그 땅이 입지가 굉장히 좋은 땅을 개발을 해서 토지 임대부라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좋고 잘 나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원래는 토지를 뺀 가격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그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로또 아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팔고 나면서 떼돈을 벌어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입지가 아주 안 좋은데 2007년에 만든 데는요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돼서 그 돈을 원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정책에서 우리 그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환매 조건을 붙여요. 네. 당신이 여기서 3억 주고 샀다. 그러면 나중에 3억은 무조건 우리 LH에서 돌려줄게. 이거예요. 그 대신 LH에만 팔아라. 네. 그리고 살짝 올라가는 뭐 이런 거는 보장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물가 정도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해주니까 이걸로 폭리를 취할 수는 없죠. 그 대신 안정적으로 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싼 그 원금 아파트 보장 같은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역세권에 짓겠다는 게 변창흠 장관의 공약이고 그리고 또 더 신박한 거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토지 임대료하고 건물에 대한 임대료만 내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엄청 싸지죠 일단.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갈 때 그냥 좀 큰 임대 아파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임대로도 평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공약들이 막 질비한데 이 사람은 다 이걸 민간 분양으로 진행할 때 공공인 SH한테 네. 국어를 해서 기부 체납을 받은 다음에 이 기부 체납 받은 것을 청년들에게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로 대출을 갖다가 물리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니 근데 청년들 중에 저거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되는 그 사람들은 이걸 안 사죠. 예, 과연 있을런지. 예. 그러니까 않죠. 지금 있잖아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다니까. 예. 9년 동안 1억 1,700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39살 이하여야 돼. 그리고 혼자 벌 때는 7천만 원 이하, 둘이 벌 때는 1억 이하여야 돼. 그리고 애는 만 6살 이하여야 돼. 신혼부부일 때. 신혼부부가 되면 일단은 2,700은 못 받아. 청년으로 내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3년 뒤에 결혼을 할 때 아내의 그 벌이가 3천만 원 이하가 될 때 그럴 때 가능한. 그래서 9년간 그래도 원리금은 못 갚고 그러니까 원금은 못 갚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안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게 기가 막히다. 진짜. 아무튼 이런 공약 내걸고 있는데 그 박영선 우리 후보가 국민 돈 퍼주기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달나라 시장이냐 이러면서 또 공격을 했어요. 달이라고 하는 걸 계속 겁니다. 아, 네, 아시죠? 그 중의적 의미가 있네요. 달.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요?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과 한편이다. 아, 한편이다.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네. 또 당내에서도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거를 오히려 왜 국민의힘 후보가 이거 밀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지금 부산시장 후보 그 적합도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네. 지금 왜냐면 박형준 얘기를 네. 하려고 하니까 박형준 뭐 이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형준 후보가 28.0 나오고 김영춘 후보가 15.3 이거 어디 여론조사인가요? 리얼미터 거네. 네, 리얼미터. YTN과 네. 부산일보랑 리얼미터가 네. 함께 조사를 했네요. 네. 그래서 뭐 현재는 1강 1중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강 1중? 네, 1중인데 이게 이제 좀 봐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후보가 국민의힘 쪽 결정된 게 아니니까 예. 결정되고 나면은 뭐 우리가 컨벤션 이펙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율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후보 4명이잖아요. 예. 국힘당 같은 경우 거기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제 딱 후보가 결정이 되면 3명이 이제 안티 세력이 되면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네거티브 지금 하나 핵폭탄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풀려 나갈지 지금 저 내용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저 지금 문제되는 게. 근데 그 X파일 말고도요. 예. 또 아, 또 있나요? 핵폭탄 하나 터졌어요. 어.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지만 네. 전북민은 예, 예, 예. 지금 이거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네. 이 전북민 의원이 실제로는 이 밑에 보면은 정광수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이거야. 당시 유재중 의원으로부터 전봉민 씨가 공천받도록 해주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건 사실이야. 이거 유재중이라는 사람이 삼선 의원이에요. 네. 이 동네에서. 근데 전봉민을 밀고 가. 그러면 전봉민의 공천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을 전달받은 게 사실이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야 니들이 그렇게 교육감 선거 때 괴롭혔던 그분 같은 경우는 다 당선된 다음에 그 뒤에 그 물러나신 분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해가지고 돈을 갖다 좀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거 갖고 사후 매수라고 해가지고 난리 쳤잖아. 이건 매수당한 거 아니냐? 이건 매수 아니냐? 이거 왜 수사 안 해? 이거 선거법에 심각한 위반 아닌가요? 네. 일단 근데 저게 지금 아직은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저거 얘기가 그 채널A 건과 관련한 거는 알았는데 이제 실제로 네. 이제 공천에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트레이트에서 이거를 이미 벌써 방송에 네, 다룬 거죠? 나간 겁니다. 우리 저 최현욱 평론가님 이거 네. 유재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내 지역구였던 거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한테 딱 찍어서 물러줘 지역구를 세습시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이게 아 제가 잠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예. 유재중이라는 인물이 제가 나체 귀에 익은데 귀에 익어서 그건 뭔가 사고를 친 사람 사고 친 사람이에요. 제 귀에 익은 경우는 이제 사고를 친 사람 그렇죠. 네. 근데 좀 가물가물한 거야 너무 오래전 네. 일이라 네. 잠시 검색을 해봤더니 공부를 해보시지 왜 또 지금 검색을 해? 아, 네. 2012년 예.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국회의원 선거 때. 예. 상당히 오래 했으니까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예. 너무 오래된 거죠. 7년 되니까 가물가물한 겁니다. 예, 알겠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다다닥 나오는데 예. 예, 알파고 수준으로 예. 네, 너무 오래됐어요. 예. 아, 이때 그 유재중 후보가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맞아요. 아, 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여성분이 예. 나타나가지고 예. 아 이게 당했다. 예.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때 결국 뭐 후보 사퇴를 하고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에서는 네. 이제 뭐 결국 무혐의 무죄로 결론은 났어요. 대충은 그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여성분을 이제 어떤 이 저 박형준 지금 네. 후보하고 관련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여성분이 폭로를 하도록 기자회견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 이 지금. 맞아요. 이런 혐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박형준은 안 된다. 이러면서 누군가를 밀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저기까지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그 전봉준 의원 건까지 이게 연결이 돼가면서 계속 온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저런 지금 지역 사회에서 너무 복잡한 추문들이 많아요. 예. 아까 뭐 말씀드렸던 엑스파일 문제뿐만 아니라 박형준 후보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면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풍문처럼 떠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경선 과정에서 저는 언제든지 터져나올 시한폭탄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여기저기 지금 산재해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누가 터뜨려도 뭐 터뜨리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지지율은 사실 허수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렇죠. 네. 선거는 현실이거든요. 인생도 현실이고. 네. 그렇죠? 인생은 실전이다. 그렇죠. 예. 예,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잠깐 우리 눈앞에 있는 떡을 갖다 좀 드시고 예, 떡을 좀 드시고 이게 바로 이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먹었죠? 네. 바로 맨도롱 오메이 떡. 예. 아, 출출하다. 진짜 출출해. 뭔지 설명도 안 해주시네.
급하시게. 밥 먹으러 왔어. 제주도 올 오메기떡. 너무 배고파서. 청정 제주 특산물. 근데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개 종류. 네. 50개 세트가 지금도 설 이벤트가 끝난데도 지금도 46,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맨도롱 오메기떡.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한 입에서 이게 막 고명이 쏟아지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거기는 그거는 겉에 붙어있는 게 팥이 아니라 견과류잖아요. 네, 견과류도 막 쏟아집니다. 쏟아져. 진짜 든든하죠. 나경은 비리처럼 쏟아지네. 자, 여러분. 성수대로에 오시면 이렇게 정말 파격적인 할인가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성수대로를 만든 곳이 웰숲이라고 하는 아주 착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왜 대기업은 자기가 돈이 많고 또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그냥 척척 줄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복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사는 노동자들도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을까? 이분이 이런 거야. 중소기업들아 전부 이리로 와서 회원이 돼. 그러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내고를 해줄게. 그래서 실제로 이 웰숲은 들어오면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들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 회원이 딱 되는 순간 그 다섯 가지 혜택들을 줘. 그리고 더불어서 붙여주는 게 공제 몰 같은 그런 형태의 몰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 몰 굉장히 싸잖아요. 네. 솔직히 KBS나 MBC 이런 데 가본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KBS, MBC의 공제 몰 샵이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가 안정적이죠. 안정적이 싸고 좋은 제품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웰숲 몰이라는 데서 하는 건데 그거를 성수대로가 제휴를 해서 성수대로의 구독자들이 전부 여기가 직원은 아닌데도 구독자들이 전부 여기 들어오셔서 이 제품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수대로의 어떤 공동체로서 이 쇼핑몰의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라. 좋은 요거, 일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요거 조금 있으면 직원들에게 주던 혜택 다섯 가지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것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성수대로 회원들한테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최고급 그 건강 진단 이런 것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어요. 보통 한 시중에서 한 5-60만 원 줘야 되는 거 이런 게 20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 복지 향상 플랫폼 웰숲이 성수대로 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대로 들어오세요. sungsoorad.com 들어오시면 아니면 그 치기 힘드시면 구글에서 성수대로 몰 이렇게 치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 들어와서 구경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맨도롱 오메기떡 같이 좀 좋은 상품들도 많이 사가시라. 예. 자 그러면 이거 여론조사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여론조사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요. 네. 이거 이거부터 먼저. 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 기사 제목만 보면 되게 오해할 만한. 네. 이거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저게 지금 보통은 호감도 비호감도 이러지. 네. 뭐가 나빠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 태도 변화를 측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정당 호감도라고 제목을 달고 질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네. 매우 좋아지고 있음. 약간 좋아지고 있음. 별로 달라지지 않음. 약간 나빠지고 있음. 매우 나빠지고 있음. 모름 이렇게 하는 거야. 네네. 그럼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좋았다? 그러면은 별로 달라지지 않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수야 지금 보세요. 별로 달라지지 않음이 34.5%야. 그런 건 좋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빠도 별로 달라지지 않음 그러면 계속 나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58.1%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를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최 평론가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런 아니, 이런 여론조사 본 적 있어요? 아, 진짜 한 거예요? 네. 웃기려고 한 거지. 아니. 아니 저 그래도 정한울 박사가 꽤 여론조사 오래 또 여러 가지. 한국 리서치에서 한 거야. 아니 저 박사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게 제가 의도를 보니까 이제 중도층의 태도 변화를 좀 측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본 설계 계획은.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응답이 하기가 굉장히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높다라는 거예요. 높은데 나빠지고 있다.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별로 달라지지 않으면 좋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거를 한국일보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네. 국민의힘은 호감도가 높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호감도가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빠지고 있음이 42.5%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지냐. 나빠지고 있는 것만 부각을 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빠지고 있으면 19.1%. 그래서 비호감도가 더불어민주당이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쨌든 그 중도층의 표심 변화를 어떻게든 한번 측정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유는 알겠는데 기준점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이 지금 하얀 사이즈에 대한 거를 설명을 같이 해주면서 이제 저게 네. 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 지금 이제 딱 요거는 딱 빼고 네. 그냥 좋아졌냐 나빠졌냐라는 비호감도 조사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호감도 조사. 네, 호감도 조사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소지가 아주 많죠. 아니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 호감도 조사라면 네. 이 당이 좋냐 나쁘냐. 그걸 먼저 물어봤어요. 호감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게 호감도 네, 기준을 먼저 정당 지지도 네. 물어보고 그걸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아마 뒤쪽에다 물어보았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렇게 딱 하나 잘라가지고 저렇게 분석을 하면 어쨌든 지금 이 뭐랄까 그 여론조사 요새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좀 상당수가 단일화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열망하에서 설계를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특정 회사들이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조원 CNI라든가 이런. 그래서 보셨어요? 최하나 평론가님? 조원 CNI 여론조사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예.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니들 진다? 이런 거. 아, 그런 여론조사들. 그거를 좀 한번 이렇게 설계 측정의 기본 설계 안에 그게 좀 들어가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좀 박영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양자구도나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볼 때 앞서 나가고 있지만 다 오차범위 이내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변동성이 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설 민심 이후에. 지금 한국일보 여론조사의 그 다른 사항들 보면 네. 서울시장 선거를 꼭 투표하겠다는 게 20대가 47%밖에 안 돼요. 네. 20대가 좀 낮죠. 그리고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율은 30% 이상으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약간 밖에서 네네.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내용으로는. 네. 그런데 비호감도는 이렇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참 일단 저는 어쨌든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더 높다라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20대 투표율 같은 것도 평소 나오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20대 같은 예. 경우가. 그러니까 아주 낮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투표한다는 게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고연령대가 투표율이 높아서 민주당이 불리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네. 고연령대는 원래 투표율이 계속 높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에 있는 분들도 네. 그 투표를 하셨죠. 병원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네. 고연령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은 거에 관련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당에 투표하는 게 더 훨씬 높아요. 맞아요. 네,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고연령층이 높다고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문화일보의 여론조사가 사실상 단일화해라라고 네. 압박하는 그런 여론조사 아닙니까? 지금 한번 이거 전체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문화일보 박영선 22.1% 안철수 20.2%, 나경원 11.4%, 오세훈 9.8%, 네. 그리고 그렇죠. 우상호 5.5%. 이렇게 되면은 우상호 박영선을 합한 것보다 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을 합한 게 더 높다. 네. 그러니 빨리 니들 단일화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갖고 조사하는 것도 맞지는 않는 거죠. 후보가 저렇게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각 뭐 후보의 사이즈를 보겠다 하는 건데 저렇게 지금 이게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여당의 후보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이즈가 이게 더하면 크죠. 이게. 그렇죠. 예, 야당이 야당 쪽으로 당연히. 예. 예. 그래서 야당은 갈라먹고 있고. 네네. 안철수는 혼자서 다 그 먹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을 갖다 야권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은 당연히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이제 보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좀 이제 우려할 만한 거는 오차 범위 이내에서의 각축전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예. 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뭐 서울 지지율도 이재명이 25.2 이거는 저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지금 오늘 이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설민식과 관련한 얘기예요. 설민식. 예, 이제 지금 우리가 항상 구정이나 추석 되면은 밥상머리 민심이 어떻다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1년을 거치면서 그런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예전의 밥상머리 민심과는 좀 다르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예전에는 이제 밥상머리 민심하면은 여당은 여당에 유리한 거 얘기하고 야당은 야당에 유리한 걸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슈가 그래서 보통 이제 설이나 뭐 구정 때는 모여서 아 대선 후보 누구 뽑을래 뭐 이런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걸로 과거에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나의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도 많이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정치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래서 뭐 아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이제 여당 말고 야당 후보 뽑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추측 예 전망 이런 건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요 조 평론가님 심판론이 작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의제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건 뭐가 있는 떡밥을 많이 던져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향도 방문하고 또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해야 이제 싸움이 나고 그렇죠. 그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자가 승리하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이제 사장께서 보통 승리를 하면서 그럼 전부 다 뭐야 이 새끼들 끝나지 않습니까? 내 밑으로 전부 다 저 2번 찍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같은 이제 약자들은 들이받죠. 뒤에 모 조용히 모여가지고 아 그쪽은 조용히 모여요? 저는 들이받죠. 야, 막 이런다. 그래서 아 그래도 이거야 뭐 암암리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이 예. 이 설민심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코로나 전국 때문에 예. 또 가족 평화가 오지 않았나 지금. 예, 가족 내전이 일단 일시 중지하는. 예. 가족들이 이제는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지도 못하는데 정치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강한 의제들이 이제 부각되기가 어려워지겠죠. 오히려 이번 이제 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4차 지원금에 대한 거라든지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지금 1년을 거쳐왔는데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접어야 되는지 딴 걸 해야 되는지 그런 나에게 그런 집중된 그런 게 그래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소통이 더 훨씬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럴 때 네. 서울시장 후보가 된 사람 중심으로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영업 손실 보상이 확 쏟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쪽으로 가야죠. 아니, 제가 오늘 그런 쪽으로 가야지가 뭐예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설 네. 이슈를 선점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 지금. 맞아요. 예, 기본소득이 일단 설 연휴에 쫙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저 솔직히. 예. 지난 주말 우리 가족 돼지갈비 아 벌써 썼어요? 우리 썼어요, 아들과 벌써 좀 나왔어요? 우리 아들과 아내와 셋이서 5인분 먹었습니다. 아 야, 그래요? 오랜만에 수갈비 해가지고 사람 먹은... 많던가요? 많았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네. 뛰어앉기를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빼고 다 찼어. 심지어는 한 팀 정도는 대기도 타고 있었어. 잠깐이지만 야 이거 기본소득의 힘이다. 근데 기본소득이 집중 투하되는 건 아마 연휴 기간 아니겠냐. 그렇죠. 이제 뭐 70-80%가 막 투하될 텐데. 우리 먼저 썼지. 에이. 그래서 저 그때 사람 많아질 테니까 지금 먼저 가서 먹자 이러고 갔는데 벌써 그렇게 오시는 분들 있고 나는 또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사장님이 행복해져가지고 그렇죠. 저한테 생고기 서비스를 너무 좋은 거야. 사장님도 오랜만에 기본고기. 기본소득 플러스 기본고기. 거기다가 또 거기 옆에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다 행복해서 오랜만에 이런 여유를 누려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상대적으로 돈 10만 원 갖고 이렇게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자영업자들은 이 체감을 이번에 더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자영업이 바닥이 최악의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쵸.
저 지난번 기본소득 때 어떤 느낌의 느낌적 느낌보다 이번엔 좀 더 강한 아, 진짜 단비 같은 어, 막 아, 아비스도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전 아직 안 썼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네. 구정 때 연휴 때 네. 쓰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도민만 해당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경기도 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 가평 받으셨죠? 아, 저는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예. 곧 받아야죠. 아니 우리 저 이은영 선생님도 과천 아닙니까? 네, 저도 그리고 저는 오늘 전화 한 통 받았는데요. 예. 버팀목 자금 그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가서 정보를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버팀목 자금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야. 어쨌든 제가 저도 이제 올해 소상공인이죠. 예,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올해 이거를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좀 운영 자금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이렇게 든든하죠. 예, 든든하고 내가 직접 돈 안 받아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희망이 좀 생기고. 맞아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 보상 빨리 좀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4차 예. 재난기본소득 전국에 뿌리세요. 전 국민에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한 장애물이 일단 100개를 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100개를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가 들었어 진짜? 아, 언제? 이제 전국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예, 뭐 이렇게 진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야. 이게 이제 가속도를 붙지 않겠나. 야,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한 게 그래도 주요를 했네요. 그럼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네. 그렇죠. 검토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거기서 더 개기면은 그냥 관둬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야. 이게 참, 어, 참 저기 국민의힘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게 이제 돈을 막 풀 때 찔끔찔끔 풀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풀어야지. 융단 폭격하듯이 예,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확 끌어올려서 이게 뭔가 열기가 확 퍼져나가게. 그렇죠. 이렇게 영업 손실 보상과 4차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3월 말에 그냥 집중적으로 어우, 속이 다 시원해. 오. 선거운동 시작하면 바로 빵빵빵. 아 근데 선거운동 시작이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큰일 나요. 이거 어차피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이 빵빵빵. 네. 아, 아빈 씨. 네. 아빈 씨는 혹시 그 이런 뭐 영업 손실 보상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게 있나요? 아 저는 프리랜서니까 있을 텐데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주변에 이제 예. 장사하는 친구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예. 많아서 이 부분을 이 김성수 TV에서 좀 강조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조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강조하면은 슈퍼챗도 한번 쏴주시고. 야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는데 슈퍼챗이 하나도 안 들어. 야 진짜. 야 오늘 진짜 중요한 재미난 얘기 많이 했는데 아 어디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길래 우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적은가 이렇게. 설 민심 어디 갔어요? 네 설 민심. 야 아무튼 지금 우리 핵심적인 그 결론은 네. 지금 자영업자들과 또 우리 서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일단 네.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네. 그게 뭐 심판이니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 네, 이런 얘기까지 저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실은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너무 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길어졌어 시간이. 우리 9시 반까지 딱 끝냅시다. 좀. 네. 어? 아무 말씀 나. 서울시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방송을 제 시간에 할 수 있어. 9시 반 전에는 반드시 끝내기로. 네. 네. 자, 경이로운 선거 오늘 이렇게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풍요로운 설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설에는 무엇보다도 이 설에 그 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풍속들 중에서 섣달 금음에 일부러 아이들의 신발을 숨기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래요? 아십니까? 몰라요. 야광귀들이 신발을 가져가게 되면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거나 죽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을 믿었거든요. 네. 그래서 섣 달 금음에는 잠을 자지 않고 아이들의 그 신발은 숨겨놓고 그리고 채를 걸어서 야광귀가 채를 갖다 이렇게 세다가 이제 닭이 울면 도망가니까 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한 솔직히 그때 당시 역병이 있었잖아요. 네. 수많은 역병들이 있었는데 그 역병을 우리 사람들이 과학적 기술도 없고 뭐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지켰겠어요. 모르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 마음 섣달 금음날
정말 때가 안 타길 바라고 애기 안기길 바라면서 아이들의 신발을 또 겨울이잖아. 네. 그러면 따뜻하게 숨겨놓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다음날 설날에는 따뜻한 신발을 신을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숨기는 어른들의 마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투표, 미래를 위한 투표. 성수디비 구독자 99,200명이라는데 10만을 위한 투표. 예, 이런 것들 부탁드립니다.